달려가고 있는 선수권대회 중등부 예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전주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중등부 예선 일조의 세 번째 경기, 서울노원유나이티드 U15팀과 경기 단월중의 맞대결 창녕스포츠파크 인조 6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하단에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오늘 이 중등부 예선 인조 6구장에서 펼쳐지는 예선 경기들을 담당해 주시는 카메라 감독님께서 카메라 밑에서 또는 옆에서 저 수건 메시지를 저렇게 흔들고 계실 겁니다. 선수들의 골 셀레브레이션 얼마나 키퍼 김서윤, 손채원, 김윤혜, 나경미, 이현영, 엄예빈, 유경원, 이채경, 주민서, 이윤진이 선발 출전합니다. 예선 중에 11명도 소개드리죠. 지성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채빈 골키퍼, 배주훈, 노예은, 신유나, 김하나, 신지윤, 정하은, 김하연, 양혜빈, 박지유, 홍서윤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검정색 흰색 줄무늬 유니폼 노원 유나이티드, 화면 왼쪽에 하늘 색상이 경기 단월중입니다. 또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노원의 공격 끊어냈고요. 순식간에 속도 올리고 있는 박지유. 센터 쪽 살짝 내줍니다. 박스 안쪽까지 지내. 그리고 오른발로 마무리. 호! 막아냅니다. 김가연. 홍서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보여줍니다. 인터셉트 이후에 센터 쪽으로 치고 들어갔었던 박지유의 움직임 좋았고 수비가 따라 붙었었지만 홍서윤이 끝까지 오른발로 마무리 지어줬었던 모습. 확실히 단월중에 전방 에이스답습니다. 단월중의 프리킥 김하연이 왼발로 차줬습니다. 박스 안쪽에 떨어지는 공인데요. 어호. 애매한 위치하지만 김가연이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입니다만 올려줄 수 있는 충분한 위치. 오른발 높은 폼을 선 머리로 건드렸고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하지만 오른발 날카로운 궤적에 프리킥이 한 차례 있었고 그 이후에 헤더 득점을 노리는 머리가 한번 터질 뻔도 했습니다. 방금은 양혜빈 선수가 문전 앞 센터 쪽에서 높이 떠오르면서 머리로 살짝 건드리는 헤더를 시도해봤습니다. 살짝 내준 패스 왼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경합. 이채경이 수비하지만 공은 여전히 양혜빈에게. 골라인 근처 파고듭니다. 강한 태클 넘어지면서 공격을 한 차례 막아냅니다. 넘어지면서 태클이 양혜빈에게 공이 향하게 됐고 골라인 근처에서 마지막까지 몸을 날리면서 양혜빈의 드리블을 저지했었던 노원이었습니다. 한 차례의 기술을 보여줬었던 김하연. 경기는 단월중의 스로인입니다. 높이 올려준 볼 박스 안쪽 바운드 그대로 왼발 때려봤는데요. 반대쪽으로 향합니다. 번개 같은 왼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양혜빈. 바운드가 애매하게 되면서 클리어링도 멀리 가지 못했었고 공이 땄습니다. 우측 선택. 박지유. 지금도 중앙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박지유 공간이 조금 났는데요. 그대로 침투 패스 시도. 김가연 이번에도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박지유 선수가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이후에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는 움직임을 이번 경기 초반에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타이밍을 보고 침투 패스를 홍서윤 쪽으로 바라보면서 넣어줬는데 이번에도 김가연이 타이밍 먼저 잡아냈습니다. 엄예빈 스텝 오버 배준과 맞대고 있습니다. 엄예빈 왼쪽 살짝 뒤쪽으로 나경미 잡아놓고 그대로 오른발 가마차기 시도.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나경미의 가마차기. 나경미 선수는 이제 미드필더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진하면서 먼 거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하는 선수입니다. 단월중의 프리킥 김하연 왼발 높게 올려줍니다. 떨어졌고요. 이공 가슴으로 잡아냈습니다만 김가연이 다시 한번 그 공을 잡아냅니다. 지금은 노원의 수비 사이 공간을 너무나 잘 꿰뚫어 들어갔었고 김하나가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트래핑 이후에
흐른 공을 김가연이 재빠르게 잡아냈네요. 넓게 내줍니다. 신지윤 크로스 박산 쪽에서 1차적으로 잘라내고 있는 노원. 그리고 양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종료됩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고군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중등부 예선 2일차 예선 1조의 세 번째 경기 서울노원유나이티드 유시보팀과 경기 단월 중에 전반전 스코어 0-0으로 아직까지 승부의 추는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양팀의 남은 35분 확인하시죠. 화면 오른쪽이 단월 중 왼쪽이 노원입니다. 휘슬이 불렸습니다. 노원의 반칙. 김하연 왼발로 강하게 내줬고요. 그대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로 이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한 번에 연결해준 것이 양혜빈에게 흘렀고 살짝 공을 바라본 이후에 바로 오른발 마무리 강하게 시도해봤었던 양혜빈 치고 나오는데요. 포켓 쪽 끊어내는 노원. 지금 백패스가 애매했습니다. 정황 달려나왔고 넘어졌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홍서윤이죠. 오른발로 홍서윤 깔끔하게 이번 경기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단월중에 앞서 나갑니다. 역시 이런 1-1 기회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 단월중에 공격 에이스 홍서윤입니다. 그 이전에 정하은이 끝까지 백패스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압박을 들어갔던 것이 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비진들의 압박 가볍게 홍서윤이 벗겨내면서 깔끔한 마무리. 이렇게 승부의 균형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스코어 1-0 경기 단월중이 리드를 가져갑니다. 잡아놓고 빠져나옵니다. 홍서윤이에요. 넣어줬고요. 공간 쪽. 아하! 김가연 이번에도 한 발 빨랐습니다. 하지만 홍서윤이 잡자마자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찔러주는 패스까지 약간 타이밍이 맞진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방금 감탄이 나왔었던 백킬로 살짝 빼면서 나경미의 다리 사이로 빼냈었던 저 터치. 그리고 또다시 1-1 매치업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소유를 이어나갔었던 홍서윤. 아 오늘 하이라이트 제조하고 있습니다. 단월중의 공격 오른발로 내준 것이 그대로 최민채에게 흐릅니다. 박산 쪽에서 오른발 마무리 수비 등졌고요. 다시 한번 세컨볼 오른발로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신지윤의 추가골. 문전 앞에서 최민채의 연이은 슈팅 시도 결국 흘러나온 세컨볼 신지윤이 책임져 줍니다. 첫 번째 슈팅은 수비에게 가로막혔고 두 번째에서는 슈팅을 시도하려다가 옆에 있었던 신지윤을 너무나 잘 바라봤네요. 아 최민채의 이타적인 플레이 그리고 신지윤의 빈 문전으로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이제 스코어는 2-0 경기 단월중이 두 점차 리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잡아놨고요. 아크 정면 내준 것 왼쪽 넓은 공간까지 아이솔레이션 통했습니다. 헤더 머리로 한번 건드려봤는데요. 윗그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언제 안으로요? 발재간 보여줍니다. 엄예빈. 배지훈의 머리. 그리고 나갔고요. 이대로 양팀의 모든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고군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중등부 예선 1조의 세 번째 경기 서울노원유나이티드 유시보팀과 경기 단월중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2로 경기 단월중이 이번 대회 첫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